저 1차 냉장고를 털어라는 네. 지금 제 신뢰가 가는 게 지금 권오중 씨죠? 네.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야 이거 좀 역시 자격증 하나로 일관하시네요. 아니 그럼 저 실제로 제일 잘하는, 평소에 좀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? 네. 철판볶음밥 같아요. 야채 막 썰어 이것저것 남은 재료 가지고 집에 철판이 있어요? 후라이팬. 어머 굳이 철판볶음밥 그냥 볶음밥이 이런 프로구나. 죄송합니다. 편안해 나올로서 이렇게 사람들 몇 번째 윤영빈 씨는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뭡니까? 네,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에 좀 추억이 묻어있는 팬케이크 요리 잘 못하시죠? 윤영빈 씨 요리 잘 못하시죠? 아, 저 왜 요리 프로그램 MC인데요. 아, 그렇죠. 아, 팬케이크 네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팬케이크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. 팬케이크 지금 저기도 재료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. 네. 어렵지 않아요. 어떻게 하세요? 계란과 우유 그리고 또 밀가루를 잘 섞어서 그 베이킹 파우더 좀 넣고 뭘 넣는다고요? 베이킹 파우더. 예. 요리 그 가루. 그거. 예. 어떤 효과예요? 핫케이크 가루 얘기하시는 거예요, 예. 지금? 아, 그거예요. 예, 핫케이크 가루.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놓으면 내 남자 친구가 케이크를 그럼 말은 굉장히 로맨틱하죠. 팬케이크 케이크는 아니지 않나요? 이거 이미 케이크인데요? 위에다가 예쁘게 뭐 케첩 같은 걸로 이렇게 아 시럽으로 이렇게 아니 제가 케첩을 팬케이크에 케첩은 너무 아니잖아. 빈대 떡도 아니고 무슨 그냥 놀라운 방케 이거 지금 대결이 될지 모르겠네요. 저는 앞에서 막 리조또 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. 저는 구수하게 미역국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진짜로 소장계 예. 엄마 생신 때 네. 엄마를 위해서 미역국을 직접 끓여요. 자기 생일 때도 엄마에게 미역국을 끓여요. 네. 감사하다고? 사실 네. 그 제가 태어날 때 엄마가 드셨던 게 미역국이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끓여드려야겠다. 엄청나다.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. 일단 저 뭐 요리도 요리지만 말이죠. 네. 이분들의 기본적인 스킬 기술을 좀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. 대충 맞습니다. 이현우 씨 팀부터 한번 해볼까요? 예. 네. 오이를 오이 오이요? 아 오이를 이제 그 채 써는 방법을 그렇죠. 주로 이제 그 중식에서 네.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빠르네요. 3, 4초 이렇게 뭐 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생각보다 안 빠르죠. 홀로 채를 써는 거. 아. 어떻게 조심. 아 생각보다 뭐든지 안 빠르네요. 예.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네. 근데 일률적으로. 예, 그래도 제대로 잘 봐가지고. 아, 제대로 그래도 요리를 좀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자격증 팀이죠. 예, 우리 두 분. 자격증. 전 무채를 썰어보겠습니다. 예, 예. 물을. 일단 권오중 씨는 뭐죠? 굉장히 자신 있어. 자격증입니까? 그럼요. 우와. 진짜 얇겠어. 우와. 이게 너무 얇아서 막 비쳐요. 아 비치진 않네요. 양 씨. 볼게요. 자 갑니다. 조심하세요. 어유.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. 야 권오중 씨. 채를 치셨네요. 국가에서 암은 안 줍니다. 예예. 돈은 어떤 예.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써는 것도 중요한데요. 네, 제일 기대돼요. 다들 저 기본이 안 되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는 네. 어쩌면 아, 예. 네. 손을 안 씻습니까? 요리한나. 자격증을 아무나 주나 봐요. 예. 저는요. 뭐 하실 거예요? 사실은 이 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예. 근데 집에서도 좀 모양을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럴 때. 깍두기요? 그 고기 칼인데요. 고기 칼이잖아요, 딱 봐도. 아, 요거예요? 네.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을. 아직 칼인데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이렇게. 깍두기요? 고기 잘라서. 네. 여기 끝이 아닙니다. 이걸로 이제 요리에 들어갔을 때 네. 모양을 내주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모서리 부분 있죠? 네.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. 못난이 깎기라 그래서 그 야채나 감자 부분이요. 들어가면 이제 부스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서 어느 요리에 쓰시는 거예요? 이렇게 깎아서 찜이라든가. 그러면 이제 부스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? 아, 부스러지지 않고. 고등어찜이나 뭐 네. 그런 데 전문가가 얘기해 드릴게요. 네. 무는 그렇게 안 하고요. 당근 이런 거 있죠? 아, 무는 저렇게 안 하죠. 무는 저렇게 안 하죠. 무는 넉넉하게 찜을 넣고. 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자격증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죠. 잠깐 그 테스트긴 하지만 아 근데 생각 이상으로 예, 예, 느낌들이 손놀림들이 정말 화려하시네요. 다들 괜찮으시네요.